like you're changing and all. But why didn't you call? Something in the air always. 안녕하세요, 구 작가입니다. 여기는 콜라보로 스튜디오고요. 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부산스럽긴 한데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가 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소니 카메라 세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작업실로 가시죠. 자, 알파 6400 메뉴 세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진보다는 영상 촬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는 모든 메뉴들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저도 뭐 모든 메뉴를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상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언급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위쪽의 모드를 영상 촬영 모드로 두시고요. 자, 첫 번째 화질 이미지 크기 돼 있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빠르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패스하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여기 장시간 노출 NR하고 고감도 ISNR 있죠. 이건 둘 다 꺼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장시간 노출 NR 켜놓으시면 노이즈 장난 아니게 낍니다. 이거 둘 다 끄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색공간은 sRGB하고 Adobe RGB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는 Adobe RGB가 색 영역이 훨씬 넓습니다. 하지만 컬러 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sRGB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어나 팟컷에 쓰는 럿들 그리고 플러그인들이 이 sRGB에 맞춰서 세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주 수작업으로 아주 정교하게 컬러 그레이딩을 할 게 아니라면 sRGB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렌즈 보정 패스하고요. 자, 촬영 모드. 자, 쭉쭉쭉쭉쭉 패스하고요. 자, 맨 밑에 간격 촬영 기능 있죠. 자, 드디어 소니바디에서도 바로 타임랩스를 촬영할 수 있게 됐죠. 자, 들어가 보시면 두 페이지로 나눠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영상 촬영 모드이기 때문에 이 타임랩스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촬영 시작 시간, 그 다음에 촬영 간격, 촬영 횟수 이걸 갖다가 세팅을 해서 누르시면 토탈 몇 분 촬영할 수 있는지 나오죠. 이거 보시면서 세팅해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간격 시 조용한 촬영을 지원하죠. 네, 이거를 켜지 않으면 뭐 1초든 3초든 5초든 간격에 따라서 척척 소리가 계속 나겠죠. 굳이 이목을 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용한 촬영을 켜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촬영 모드 드라이브 2로 가시면 저 M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위에 거는 비활성화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영상 촬영 모드다 보니까 MR 모드가 이쪽에 다이얼을 돌려서 MR을 탁 세팅을 해서 보시면 호출이 되죠. 그래서 1, 2, 3 메뉴가 있고 M1부터 M4까지 되어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120프레임 슬로우 촬영을 위해서 250분의 1초, 그 다음에 포커스, 그 다음에 픽처 프로필, 화이트 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원할 때 바로 돌려서 이 세팅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요. 두 번째는 60프레임 슬로우 촬영입니다. 자, 60프레임 촬영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125분의 1초로 뒀고요. 나머지 세팅들은 아까하고 비슷하고요. 소니 카메라에서 120프레임과 60프레임의 가장 큰 차이는 AF 시스템이에요. 60프레임에서는 여기 보시면 얼굴 우선 프레임을 지원을 해요. 120프레임을 했을 때는 그게 강제적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HD 120프레임에서는 1.2배 크롭이 되죠. 하지만 60프레임에서는 크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는 때에 따라서 무빙 속도에 따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호출을 할 수 있고요. 요 메모리는 그 세팅들을 눌러서 저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다음은 AF 페이지입니다. 초점 모드는 연속 AF, AFC로 두시면 되고요. AF에서 우선순위 설정, AFC 우선순위 설정은 균형 강조 그냥 기본 세팅으로 두시면 되고요. 자, 초점 영역. 요거는 이제 때에 따라 다르죠. 이제 와이드, 존, 중앙 요 세 개를 제일 많이 써요. 와이드 같은 경우는 셀피 촬영 시에 제가 메뉴를 볼 수 없을 때 아니면 볼 수 있더라도 구도 정도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할 때 와이드로 두면 소니 카메라의 AF 시스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알아서 잘 잡아줍니다. 아, 그리고 셀피 촬영이 아니고 다른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요 존 영역입니다. 덩어리로 해서 9가지 영역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가지 영역 중에 제가 원하는 부분에 갖다 놓고 눌러주면 이렇게 프레임이 생기면서 그 영역에 있는 피사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포커싱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앙 있죠. 네,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슬로우 모션으로 뭐 짐벌 위에 카메라 올려놓고 따라간다든지 피사체를 가운데다 두고 로테이션 한다든지 할 때 중앙으로 두고 포커싱을 잡으면 포커스가 나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그 외에도 플렉시블 스팟이라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F 두 번째 페이지는 따로 언급할 게 거의 없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도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예, 그냥 기본 세팅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노출 나왔죠. 자, 여긴 좀 중요하죠. 노출 보정, EV 값이죠. 지금 제가 S로그 2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 노출 보정 값을 플러스 1.7로 넣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S로그를 쓴다고 해서 꼭 플러스 1.7이나 2.0으로 두셔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주피사체에 떨어진 빛이 너무 강하거나 할 때는 1스톱 정도 오버하거나 아니면 정노출로 촬영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ISO죠. ISO 오토로 지금 일단 뒀고요. 범위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ISO 오토의 값을 정할 수 있죠. ISO 500에서 3200으로 해놨는데요. 이게 6400으로 오면서 바뀐 게 S로그 2는 원래 알파 7 마크 3도 그렇고 알파 6500도 그렇고 ISO 800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6400으로 들어오면서 S로그 2를 쓸 때 ISO를 500부터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ISO를 안 올리는 게 더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ISO를 500으로 두고 최대는 3200 정도까지 두고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더 올려서 뭐 6400 이상으로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조금이나마 깨끗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최대 3200으로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광 모드는 다중, 중앙, 스팟, 뭐 전체 화면 평균, 뭐 하이라이트 등등등 있는데요. 보통 다중하고 중앙을 저는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담아야 될 때는 다중으로 놓고 노출계를 확인하고요. 셀피 촬영 시에는 거의 중앙으로 놓고 사용을 합니다. 셀피 촬영 시에 제가 중앙에서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앙 측광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면 다소 얼굴에 섀도우가 들어가도 카메라가 알아서 노출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M측광에서 얼굴 우선 켰고요. 스팟측광 위치는 중앙, 노출 간격 EV는 0.3으로 뒀고요. 반셔터 시 노출 고정 자동으로 뒀습니다. 자, 플래시는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자, 다음은 색상 화이트 밸런스 이미지 처리 페이지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뭐 오토로 두셔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동 화이트 밸런스로 고정해 놓고 사용을 합니다. 뭐 이거를 일일이 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 값만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중앙에서는 5500이나 5600으로 두시고 그냥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 조명이 많은 카페다 그러면 4300 정도까지 떨어뜨려서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너무 노래서 이거 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그럴 때는 3400, 이렇게 세 가지 값만 머릿속에 외우시면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5600, 4300, 3400. 자, 그 다음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 우선순위 설정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토를 쓰실 때 스탠다드로 쓸 거냐, 분위기로 쓸 거냐, 화이트로 쓸 거냐. 사실 이제 거의 프로분들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 흰색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분위기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분위기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마지막 픽처 프로필 있죠. 네, 픽처 프로필은 제가 픽처 프로필에 관한 이야기 한 거 저기 위쪽에 보시면 카드 누르시면 픽처 프로필 정리해놓은 영상 보실 수 있고요. 그 픽처 프로필 영상 이후에 또 바뀐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전히 저는 PP1에는 시네4를 넣어놨고요. PP2에는 S로그2의 커스텀, PP3에는 S로그3의 커스텀, 그리고 PP4에는 극저조도에서 쓸 수 있는 스틸 픽처 프로필, PP5, 여기에는 HLG2 순정 상태로 컬러 모드만 709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시네2 순정 상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로그를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저조도, 근데 아주 저조도는 아닌 실내 상황에서는 이게 일단 ISO를 100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로그보다 시네2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소니 픽처 프로파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위쪽 카드 클립하시면 소니 픽처 프로파일을 자세히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별게 없네요. 패스하고요.
제가 따로 만진 거 없이 다 기본 세팅이고요. 요 밑에 피킹 설정. 요 피킹 설정은 MF 상태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피킹이 거슬린다고 오히려 걷어내고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우키님도 피킹 사용 안 하시고요. 얼마 전에 영상 올리신 우리 박재모 감독님도 요 피킹 사용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요 피킹을 좀 의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 촬영 지원, 얼굴 등록, 등록된 얼굴 우선 캠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는 이 얼굴 등록이 동영상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비활성화 돼 있는데요. 사진 모드로 두면 얼굴 등록이 이제 활성화 돼요.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제 얼굴들을 안경을 썼다 벗었다 웃었다 안 웃었다 네 가지를 등록을 해놨죠. 순서도 1, 2, 3, 4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두 사람이 나오던 세 사람이 나오던 요 얼굴이 등록된 사람을 먼저 잡습니다. 요거는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꽤나 유용하실 거예요. 등록된 얼굴 우선 켜놨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일 셔터 이런 것들 다 패스할게요. 자, 드디어 동영상 모드로 넘어갔습니다. 자, 노출 모드, 수동 노출로 지금 잡아놨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파일 형식. 그렇죠. 6400을 사용할 때는 4K로 써야죠. 네. 녹화 설정은 30프레임 100메가, 30프레임 60메가, 24프레임 100메가, 24프레임 60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4프레임 100메가는 슈퍼 35라고 되어 있죠. 네, 요 24프레임일 경우는 크롭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4K 30프레임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크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24프레임으로 촬영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셔야 될 때는 4K가 아니고 HD로 두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FHD 화질이 되고 녹화 설정으로 가셔서 여기도 보면 슈퍼 3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크롭이 되지 않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120프레임들은 1.2배 크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K 30프레임하고 FHD 120프레임은 1.2배 크롭이 들어가고 그 밑으로는 크롭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사실 1.2 크롭은 캐논에 비하면 뭐 애교 수준이죠. 캐논 뭐 1.7배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쓸 때는 120프레임을 쓸 때는 이제 120p 100메가에서 사용을 하고요. 60프레임을 쓸 때는 60프레임 50메가 슈퍼 35mm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팅을 MR 1번 2번에 저장을 해서 바로 불러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록시 녹화도 지원을 하는데요. 저는 요거는 꺼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 구동 속도와 F 추적 감도가 나왔어요. 고속, 표준, 저속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4프레임 정상 속도로 촬영할 때는 구동 속도 표준으로 두고요.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을 걸 때는 고속으로 둡니다. 안 그러면 슬로우 모션에서 가끔씩 초점이 늦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상 속도에서는 표준으로 두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F 추적 감도는 이것도 민감이랑 표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감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저속 셔터 패스하고요. 초기 초점 배율 패스, 오디오 녹음. 당연히 오디오 녹음은 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디오 녹음 레벨. 자, 요게 이거는 이제 목소리 크기에 따라 달라요. 진행을 하시거나 카메라에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목소리가 크게 하시는 분들은 9나 10 정도로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잔잔바리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13, 14 정도 두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목소리가 너무 크신 분들이 13, 14로 두시면 가끔씩 깨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 레벨 메타는 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람 소리 감소는 기본적으로는 끄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켜놓으면 카메라가 바람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대 주파수를 커팅해버려요. 그래서 바람이 아주 심한 곳이 아니라면 꺼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표시 보기, 표시 설정, 그래서 중앙, 화면비, 안전 가이드, 가이드 프레임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요거를 꺼두고 있어요. 왜 꺼뒀냐면 뒤에 보시면 나중에 나오시면 눈금 표시라는 부분에 보면 3분할 격자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3분할 격자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얇은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표시보기를 켜버리면 이렇게 굵은 하얀색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눈에 많이 거슬려서 이 표시보기는 꺼두고 눈금 표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셔터로 동영상 녹화는 지금 켜놓은 상태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계속 패스할게요. 패스. 자, 스테디샷 켬.
자, 6400이 손돌방이 빠졌는데 이게 왜 있느냐. 자, 이건 OSS 렌즈 손돌방을 가지고 있는 렌즈들을 부착했을 때를 위해서 있는 옵션입니다. 당연히 켜두고요. 자, 그 다음에 줌. 선명한 디지털 이미지 줌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줌을 해도 1.5배까지 줌이 되면서 깨끗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이게 픽셀 비닝 없는 풀픽셀 리드아웃의 위력이죠. 자, 그 다음에 제브라 패턴인데요. 촬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제브라 패턴을 더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히스토그램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브라 패턴보다는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노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눈금 표시 있죠? 이걸 3분자 격자 가이드로 해서 사용을 하면 앞쪽에 있던 표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심플한 격자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 표시 자동 리뷰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특별한 게 없고요. 자, 사용자 지정 조작도 있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특별히 제가 세팅을 한 건 없고요. 자, 두 번째 거 보면 여기도 버튼들을 커스텀으로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 하나만 세팅을 했죠. 이 커스텀 버튼을 AFMF 컨트롤 전환을 눌러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 메뉴 설정은 자, 이거 펑션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들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맛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팅하는 게 편안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휠도 기본적으로 이게 셔터 스피드고 이게 조리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바꿔서 이걸 셔터 스피드로 하고 이걸 조리개로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저는 기본 상태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나 제가 건드리지 않은 것들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터치 조작 기능. 이게 알파 6400에 들어간 리얼타임 트래킹 기능인 것 같아요. 제가 AF 테스트 영상에서 리얼타임 트래킹이랑 아이오토 포커스가 동영상에서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리얼타임 트래킹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파 7 마크 3에는 없는 메뉴입니다. 이거는 터치 조작의 기능에서 터치 추적이라는 메뉴가 생겼어요. 이게 만약에 리얼타임 트래킹이라면 아이오토 포커스만 안 될 뿐이지 리얼타임 트래킹은 동영상에서 되는 거예요. 터치 조작을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네모난 가이드 프레임이 생겨요. 알파 7 마크 3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터치 추적이라는 메뉴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리얼타임 트래킹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브 버튼 항상, 다이얼 휠 잠근 잠금 해제, 오디오 신호 켬. 자, 오디오 신호는 레코딩을 눌렀을 때 띡 소리 나죠? 띠딩 하면서 꺼지는 소리가 났죠. 이 두 가지 소리를 오디오 신호라고 여기는 표시를 해요. 그래서 오디오 신호를 꺼놓으면 레코딩 버튼 누르고 레코딩을 끝낼 때 들리는 신호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촬영 중에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걸 오프로 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패스할게요. 네, 패스. 재생도 패스. 자, 설정입니다. 뭐 모니터 밝기. 요거 이제 모니터 밝기가 이제 6500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죠. 알파 7 마크 3처럼 이제 기본에서 수동으로 두 개 정도 올려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게 혹시 올라가면은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을까 약간 염려를 했었는데 요거 두 개 정도 올린 거로는 배터리에 거의 영향이 없더라고요. 감마 표시 지원. 자, 요거 자동으로 해놨는데요. 요 감마 표시 지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요게 S로그2를 쓰시던지 뭐 시네를 쓰시던지 HLG를 쓸 때 요거를 갖다 오프로 해놓으시면 S로그2 상태가 그대로 들어와서 이게 지금 색이 제대로 된 건지 노출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마 지원을 키시면 S로그2를 촬영을 하시면서도 렉709의 색감과 컨트라스트를 보여줘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촬영하면서 훨씬 더 감을 잡기가 편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감마 표시 지원은 자동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패스 하고 자동 전원금 온도는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를 고루 두시지 않으면 6400이 온도가 좀 올라갔다 싶으면 자동으로 녹화를 중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하실 거면 이걸 고루 두시고요. HDMI 정보 표시는 켜두시면 나중에 외장 모니터로 연결해서 뽑을 때 이 카메라의 정보들을 외장 모니터로 그대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함정은 뭐 HDMI 정보 표시를 아무리 켜놔봤자 4K로 연결이 됐을 때는 카메라 세팅 정보는 보이지 않아요. 뭐 소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4K 촬영할 때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별표 표시 있죠. 여기 내 메뉴인데요. 요거 이제 자주 쓰는 메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따로 뽑아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인터벌 촬영 따로 제가 뽑아놨고요. 내 메뉴로 들어가서 녹화 설정이랑 파일 형식을 여기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파 6400의 메뉴 세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슬슬 날씨도 풀리고 촬영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어요. 다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카메라 들고 밖으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아듀.